옳고 그른 것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된다고 나와요. 자신의 뜻만 확실하게 밀고 나가시면 승진운이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직장에서. 속에서 답답한 게 많으세요. 화병이라고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무슨 띠죠? 토끼띠. 네, 맞습니다. 토끼띠입니다. 이 토끼띠분들의 2023년 운세를 네. 미리 알아볼 건데요. 네. 일단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어떻게 보세요? 2023년도에 토끼띠분들은 옳고 그른 것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된다고 나와요.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정해라? 네. 요런, 보통 요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펼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상황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게 되시는 그런 경우요. 토끼띠 분들이 이제 좀 천성이 네.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정 많고 네. 약해지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토끼띠 분들도 역시 여러 나이가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나이 때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87년생 토끼띠가 가장 네,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옳고 그른 것만, 그러니까 자신의 뜻만 확실하게 밀고 나가시면 승진운이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직장에서. 금전적으로도 그러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어쨌든 승진하게 되면 월급도 올라가니까. 네, 맞아요. 네. 건강 쪽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 어떨까요? 속에서 답답한 게 많으세요. 화병이라고 하죠. 네. 스트레스성 질병?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잔병치레가 좀 잦을 수도 있으세요. 그럼 또 마지막으로 이 토끼띠 분들께 한 말씀 또 해주셔야겠죠? 응원의 말씀? 자기 주장 내세울 네. 땐 내세우셔도 되니까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때는 다 하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 네. 잘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화당 애기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